이스라엘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일을 떠올려 주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칙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가르쳐 정확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머지않았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크고 강한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건너가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실 계획을 세워두셨답니다.